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1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에 각 특성이 사용 조건에 적합하도록 정압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압기를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적어라. 정압기의 특성에서는 뭐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정특성, 그 다음에 동특성, 그 다음에 유량 특성, 그죠? 유량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 최대 차압이다. 그죠? 사용 최대 차압. 사용 최대 차압.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정특성, 동특성, 유량 특성. 사용 최대 차압. 그죠? 사용 최대 차압. 이와 같은 것을 사용 최대 차압. 사용 최소 차압. 사용 최소 차압.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네 가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최대 차압, 사용 최소 차압, 정특성, 동특성, 이와 같은 형태로 암기하기 쉬운 것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 발생 설비 또는 가스 정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 비상용 조명 설비 등에는 정전 등에 의하여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비상 전력 설비 종류, 비상 전력 설비. 이것을 우리가 축전지 설비, 그죠? 축전지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 자가 발전, 그죠? 자가 발전 설비. 그다음에 엔진 구동 설비, 그죠? 엔진을 우리가 구동시켜서 전기를 생산시키는 엔진 구동 설비, 그 다음에 전기 터빈 설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전기를 우리가 스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스팀 구동 설비, 스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시키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설비, 자가 발전 설비, 엔진 구동 설비, 스팀 구동 설비.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설치되는 반밀폐식 보일러를 급배기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러라고 하면, 그죠? 보일러라고 하면 크게 나누었을 때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라고 하면 크게 나누었을 때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자, 하나는 우리가 반밀폐식, 그렇죠? 반밀폐식. 반밀폐식 보일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밀폐식 보일러, 그죠? 밀폐식 보일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기식, 그렇죠? 자연 배기식 보일러, 그 다음에 강제 배기식 보일러, 강제 배기식 보일러,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급배기식, 그렇죠? 자연 급배기식 보일러,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 그렇죠?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자연 배기식 보일러를 우리가 CF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CF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강제 급배기 방식을 우리가 CF, 그죠? 강제 배기식을 우리가 FE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FE 방식이다. 자연 급배기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BF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 급배기식을 우리가 FF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FF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밀폐식 보일러 중에서 자연 급배기 방식은 요즘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다. 결국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반밀폐식과 밀폐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반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기식, 강제 배기식, 강제 급 배기식, 이와 같은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CF 방식이다. Conventional, C-O-N-V-E-N. 그죠? 자, 여기에서 C-O-N-V-E-N-T-I-O-N-A-L. Conventional Flu, F-L-U-E. 자, 요것의 약자가 CF 방식입니다. CF 방식.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강제 배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강제 배기식이다라고 하는 forced, 그죠? F-O-R-C-E-D, 그죠? forced, exhausted, exhausted, 그죠? E-X-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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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D, 그죠? S-T-E-D, exhausted, blue, F-L-U-E, blue.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반밀폐식 보일러, 반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 급배기 방식에 따라서 자연 배기식이 있고 강제 배기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 배기식이 있고 강제 배기식이 있다. 자, 여기에서 자연 배기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공기를 실내에서 취해가지고 연소 시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취해서 실내로 우리가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자연 배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죠? 실내에서 취해서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법,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내로 배출을 시키게 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질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그렇죠?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법. 강제 배기식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외에서 취해서 배기가스를 우리가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반밀폐식 보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밀폐식 보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랫부분에는 공기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공기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소 장치에서 그죠? 연소 장치에서 여기에서 연소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연공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연소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포집을 해서 연도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장치,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그죠? 실내에서 취해 가지고 배기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자연 배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연 배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 배기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취해가지고, 그죠? 여기에서 강제로 여기에 팬이 붙여져 있습니다. 팬이. 이와 같은 팬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팬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팬은 우리가 외부의 에너지,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외부 강제로 우리가 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 팬을 강제로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강제 배기식 보일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orced exhausted flue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밀폐식 보일러다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가 난방하는 곳보다 그죠? 난방하는 곳보다 아랫부분에 설치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밀폐식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 급 배기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통이 외부로 실외로 빠져나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우리가 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쪽은 우리가 실내. 그죠? 이쪽은 실내가 되겠고 이게 배기통을 빠져나가는 이것이 실외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실내. 이것은 우리가 실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폐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강제 급배기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끄다오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연소에 필요한 공기, 그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 예, 이렇게 연소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취합니다. 실내.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실내에서 이렇게 취합니다. 실내에서. 공기를 이렇게 가져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여기는 실내에서 이렇게 공기를 가져와서 배기가스를 이렇게 포집을 하겠죠. 그죠? 배기가스를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배기가스를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실외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방법. 예,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실외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중 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못 쓰는 배기가스는 이쪽으로 우리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강제 급배기식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 급배기식. 그러니까 급기 시킬 때도 우리가 여기다가 이 배관의 내부에다가 팬이 부착이 되어 있고 배기 시키는 이 배관에도 팬이 부착이 되어 있는 강제로 급기, 강제로 배기, 그렇죠? 급기통과 배기통 내부에는 우리가 팬이 부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기식이 있고 강제 배기식이 있다. 이게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 배기식이 있고 강제 배기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